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어떻게 이를 것인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외교 경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했던 비핵화 약속에 어떻게 이를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고 관여돼 있다고 말하고 지난 연말 북한의 성탄 선물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싸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도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제재의 구멍을 막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업무를 관장했던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해석입니다. If Kim decides that it's time to conduct a nuclear test or time to conduc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he will do it. But he's not doing it. He's not biting. He's barking.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큰 실수라며 오는 3월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핵포기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tart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by all the parties and by closing the leaks and the loopholes, turning to the clear-cut insistence that pressure on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mount until and unless it begins taking meaningful steps. 또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방안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에 대한 합의를 우선으로 꼽고 이어 제재 완화 등 포괄적인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first priority will be working out the terms of North Korean steps to halt and roll back in a verifiable manner its programs. The second order of business will be to map out the commensurate step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ake.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야당의 탄핵 추진 등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자신들의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2주가량 지나면서 이들의 실제 송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 등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0개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이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확인했는데 보고서를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노동자는 2만 6천 명가량 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지난해 초 7,500명을 추가로 송환한 사실이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북한 노동자는 최소 3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포착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적도기니 한 곳만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농업회사 미라맥스와 임업회사 칠보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고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되거나 추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인력과 의료진 등 수십여 명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네갈과 여러 공사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시켰던 나미비아 등은 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앙골라, 탄자니아 등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여 개 아프리카 나라들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아프리카 나라 중 앙골라와 적도기니, 탄자니아,
우간다 등 일부 나라들에서 송환 조짐이 일부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건설 인력 6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앙골라와 300명의 건설 인력이 체류 중인 적도기니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부 귀국하고 있고 탄자니아와 우간다 내 노동자들도 현지 당국의 귀국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선 송환 조짐이 전혀 없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내 상당수 북한 식당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연수 등 단기 체류 비자를 통해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선양의 한 소식통은 6일 BOA에 시타 일대 북한 식당들 가운데 적어도 6곳이 새해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타 구역 내 전체 북한 식당의 60%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 식당 6곳도 중국의 춘절 직전인 24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랴오닝성 당국의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식당에 투자한 중국인들은 큰 손해를 감수하며 식당을 폐쇄하긴 어렵다면서 중국 당국이 춘절 연휴까지 폐쇄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다른 비자로 바꿔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시험을 하고 있대요. 그냥 나가는 쉽네. 하고 나가서 그 기술 전수? 그러니까 기술 전습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비자 받아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전습이니까 뭐 6달짜리, 6개월짜리 해가지고 아마 6달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북한의 우방인 베트남에도 북한 식당이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의 한 소식통은 연말까지 평양관과 고려식당 등 하노이 내 북한 식당 두 곳이 모두 운영 중인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은 모두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2015년부터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건립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지난달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꾸 이제 12월 20일 날인가가 기대이라 조금 기다려보다가 전부 나갔어요.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박물관만 기부 체납 조건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좀 놔뒀다가 아마 다시 유엔 제재가 안 풀리면은 뭐 이 나라 정부에 사용을 하겠죠.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러시아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삶을 다룬 책을 펴낸 강동환 한국동아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업 중인 북한 식당 모습과 건설 노동자들의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올해 남북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7일 방송된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하며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거듭 의지를 밝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과 설비를 계속 반입하고 있으며 유류와 석탄 거래 역시 별 어려움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엔의 정치적 의지와 행정 역량 부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없이 적발하고도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해 환적이 해외에서 이뤄져 자국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했으며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북한의 활동은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닌자가 밝혔습니다. 크립토 닌자는 6일 발표한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추세를 통해 북한은 제재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미 비트코인을 활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제재 회피 방법을 찾고 있는 북한은 아마도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